지난주 의총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우리 국민의힘은 비상한 그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IAEA의 그 발표를 앞두고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한연대의 민경우 공동대표님과 또 종전선언 관련해서 신원식 국방위 간사님의 강의를 듣고 우리가 상황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IAEA 기준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따르겠다고 공언한 그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IAEA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도 일본에 맞추는 그런 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미리 그 IAEA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오늘 강연을 해주실 민경우 공동대표님은 거짓 선동의 민낯과 부작용을 몸으로 체험하시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난 광우병 사태 발생 시에 당시 국민을 기만한 거짓 선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그 폐해는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오늘 말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전선언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보다는 자신들이 정치적 입장만을 우선하는 세력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국민 기만 선동 정치의 하나입니다. 신원식 국방위 간사로부터 문재인 정권에서 종전선언 추진 배경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팩트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연 이후에는 오늘 IAEA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에 우리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끝나면은 제가 관계 부처의 차관들을 우리 바다 지키기 TF 성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과 함께 현안 점검 하는 그런 회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